여러분 이제 물에 한번 나가서 물 위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를 꽂고요. 자, 시동 버튼을 한번 누르면 계기판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계기판이 켜지면 길게 전원을 길게 누릅니다. 자, 시동 걸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후진 레버를 잡고 오른쪽 가속 레버를 잡게 되면 후진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자, 지금 현재의 상황은 중립 상황입니다. 중립 상황. 이어 보이시죠? 지금 시동 걸고 양쪽 레버를 조작 안 하면 중립 상태. 중립 상태이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계속 떠 있습니다. 자, 옆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씩 앞이나 조금씩 뒤로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거의 제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오른쪽 레버는 가속 레버입니다. 가속 레버를 누름과 동시에 포워드, F 기어가 F로 변하면서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전진을 하게 되고 다시 이때 왼쪽 레버 잡으시면 중립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레버를 길게 잡으시면 리버스, 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레버를 놓으시면 다시 중립 상태. 자, 그러고 왼쪽 레버, 즉 IBR 레버를 잡고 오른쪽 스로틀 레버를 작동하며 후진 가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IBR 레버를 잡고 오른쪽 트로틀 레버를 당기게 되면 후진 가속이 됩니다. 여러분, 제트스키나 보트는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은 자동차나 바이크와 다르게 약간 밀린다라는, 코너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반박자 느리고 밀린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너를 좌우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저속에서입니다. 저속에서는 이렇게 각 레버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자동차와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가속을 좀 주셔야 좌우 방향 전환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그시 속도를 좀 높이면서 어느 정도 가속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가 8km 이상 시에는 브레이크, 8km 이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와 후진 가속이 먹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드에는 크게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좌측에 모드라는 거를 한번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스포츠라고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트로틀 레버를 잡으시면 트로틀 레버의 반응이 좀 더 즉각즉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에코 모드라는 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에코 모드라는 거는 연비 절약을 위해서 쓰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는 트로틀 레버를 풀로 잡아도 어떻게? RPM이 5000을 넘기지 않습니다. RPM을 5000 정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 절감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간과 구간을 이동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후진 시 스테어링 및 핸들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후진 방향의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 그러면 왼쪽 핸들을 잡고 틀면 오른쪽으로 틀리겠죠. 그러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핸들 방향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틀고 가속 레버를 돌리면 왼쪽으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핸들 방향은 왼쪽 후진. 자,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핸들 방향은 오른쪽으로.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시원하게 한번 한 바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시두 제트스키 조작법을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뭐 구매 예정 및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 많이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럭대수였습니다. 노 브레이크!